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가마솥더위가 계속돼 야외 활동 시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최근 날이 덥다며 귀가하던 낚싯객이 갯바위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낚시는 장시간 야외에서 활동하는 만큼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분 섭취와 체온 조절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캐스팅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는 연일 긍정적입니다. 파고 높지 않고 바람도 강하게 불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온이 높아 입질이 쉽게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이르죠. 낚시지수로 손맛 느낄 수 있는 포인트 찾아보시죠. 서해안 하조도는 금요일도 매우 좋은 지수를 유지하겠습니다. 낚시하기 좋은 해왕인 건 물론 손이 25도로 활성이 좋은 데다가 물때까지 아주 좋습니다. 삼박자가 완벽하니 쿨러 채우러 나가보시죠. 남해안 전 포인트 보통 들어왔습니다. 물결 0.4m 이내, 바람은 초속 8m 세기 이내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중 비교적 손이 낮은 곳은 부산 남부로 26도이니까요. 출조 나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역시 어느 포인트를 가셔도 캐스팅에 무리 없겠습니다. 수온은 27도에서 28도로 다소 높아 대상 어종을 낚기는 어렵겠습니다. 난류성 어류로 목표 어종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 연안 보시면 바닷물이 더 뜨겁네요. 전 포인트 30도를 넘기겠는데요. 마리수 조가는 언감생심, 더위가 한풀 꺾일 때까지 출조는 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